엄청 설렙니다. 아이 귀여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이걸로 돌려가지고 발을 내려보니까 확실히 전동 드릴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메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전동 드릴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부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히터부터 먼저 좀 켜서 여기 좀 훈훈하게 만든 다음에 두부를 데리고 들어올게요. 여기 사이로 불 붙는 게 보여요.
자, 섹시해가 보자. 따르르른 따. 따르르르르르. 우와, 좋다, 그지? 두부야, 재즈 좋지? 따뜻하지? 그만 좋구만, 좋구만. 아, 확실히 여기에다가 히터를 켜놓은 지 진짜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따끈따끈해져요. 뭔가 좀 두부야. 오늘은 제가 이제 카라반을 어제 받게 되고 오늘 급하게 나온 날이라서 따로 여기를 꾸밀 만한 용품들을 가져오진 못했고요. 기존에 차박을 하면서 들고 다녔던 용품들이 차 트렁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용해서 오늘 1박 2일 보내볼 예정이고, 여기 오는 길에 제가 트렁크 안에 뭐가 있지? 한참 생각해보니까 전기 담요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식기구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오늘 하룻밤 묵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또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끼니 해결하고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으쌰, 들어가. 제가 이 카라반을 사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가 대부분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그만하게 생긴 미니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제 냉장고는 밑에 요 부분만 조금 수납 공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쭉 냉장고라서 음식을 많이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나와봐, 저기 나와봐. 으쌰. 여기는 이제 침대 공간인데요. 제가 딴 거보다 너무너무 좋았던 게 여기 별보기 창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도 볼 수 있고 눈, 비 오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여기로 토닥토닥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생각하니까 엄청 설렙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 장판이 좀 큰 편인데도 양옆으로 지금 공간이 좀 남거든요. 더블에서 퀸 사이즈 정도 사이 될 것 같아요.
외출용인데 좀 크게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캠핑 다닐 때 들고 다니기 사이즈가 딱 괜찮은 것 같고요.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물 마셔.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근데 아직 98%나 남아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걸려서 여기다가 걸었어요. 내려가고 있어, 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랑 저 일행 아니야?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맥주랑 먹을 거예요.
짠. 강력반 애들은 아현동 조직폭력건 수사하다가 마약거래 정황까지 포착하고 2개월이고 잠복해서 조직원. 내가 니들 거취를 고민을 해줘야겠지. 선배 된 도리로서 경찰 된 도리도 못할 수 있어. 가족 잠복이 있었는데. 그래, 스쿨버스보다 낫지. 갈게 우리. 우와, 저기 달도 보인다, 도보야. 저기 달 보여? 응? 이 별보기 창으로 달이랑 별이랑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닿지 않고 별이랑 달 보면서 자려고 합니다. 도보야, 고생됐다. 우와, 저기 봐봐. 또 있네. 별도 있네.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7도거든요. 그래서 아구구구. 지금 밖에는 영하 7도라서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온도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노지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게 벌써 10시가 넘었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넘칩니다. 확실히 노지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좀 간단하게 유부초밥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고요. 이 전자레인지가 있다 보니까 햇반 돌려가지고 유부초밥 간단하게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두부도 아침 먹으려고 여기 딱 앉았어요. 두부 고구마 먹자. 기다려. 자. 와.
제가 알러지가 있는 편인데요. 이 빈다 티슈 같은 경우에는 먼지도 안 날리고 굉장히 뽀송뽀송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